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러블리 온다입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미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맏언니 이유입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별이 아니고 오래도록 빛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약간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노래 막 대회 같은 데도 막 나가고 그리고 막 음악 방송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음악 방송 보면서도 항상 저 무대 위에서 내가 무대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제 모습을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상했던 이미지는 조금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나 자신을 다 보여주고 내가 막 잘하는 것도 보여주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좀 갇혀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제가 봐도 좀 딱딱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무대하고 나면 아쉬움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투어했을 때 사실 그때 첫 감정을 되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벅차오르고 이런 게 되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어 할 때는 앞에 포에버 분들이 정말 다 저희만을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만을 좋아해 주시고 엄청 환호해 주시고 또 막 저희랑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게 되게 뿌듯하면서도 너무 벅차올랐고 진짜 벅차올랐고 좀 되게 재밌기도 했고 뭔가 아직까지도 되게 말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너무 잊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팬분들이 아무래도 상황상 안 계시잖아요, 앞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도 뭔가 바로 이렇게 호응과 환호 막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좀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팬분들 그런 함성 소리랑 응원 소리가 저의 진짜 원동력이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막 되게 안 나도 힘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처지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되게 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춤을 많이 되게 연습했어요, 쉬면서. 그치만 춤도 아무리 좋아해도 또 막 연습하기 싫고 되게 애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연습하기 전에 막 이 춤을 또 연습해서 우리 포에버한테 한번 보여줘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이유 선배님의 셀레브리티라는 곡의 창작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유 선배님의 그 셀레브리티 가사가 뜻이 되게 좀 특별하잖아요. 뭔가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너는 특별함을 알아야 해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포에버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팬분들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왜 이렇게 슬프죠? 사실은 팬분들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무를 짜면서도 되게 좀 벅차올랐을 때도 있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안무를 창작을 해서
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업로드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업로드를 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굉장히 위로의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팬분들한테 오히려 힘을 주려고 그런 안무를 창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약간 감동 많이 받고 더 힘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온다야, 넌 우리한테 너가 우리한테 가장 특별해 그러면서 너는 소중하니까 되게 진심으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댓글 읽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눈물이 나네요. 잠시만요. 휴지를 조금 챙겨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약간 저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게 너무 느껴지니까 거기서 좀 많이 응원도 받고 지금도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로 그냥 잘 될 줄 알았어요. 마냥 진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의 꿈은 사실 아이돌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저는 좀 잔잔한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컬리스트가 꿈이었는데 우연하게 춤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버글로우라는 팀을 만나면서 이런 장르의 음악도 있고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에버글로우라는 팀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져가는데 현실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냥 다른 분들께 에버글로우라는 팀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어디 카페야? 어디 뭐 콜드플레이 노래야? 약간 이런 식이라서 제가 꿈을 너무 크게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제 성격이 딱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약간 밝고 그냥 잘 웃는 그런 저가 있다면 평소에는 그냥 되게 평범한 20대에 하는 지가 있고 무대에서는 되게 강렬한 미아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되게 차분하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말도 막 없는 편이고 멍도 잘 때리고 이런 편인데 무대만 올라가면 아주 그냥 화가 항상 나 있죠. 막 다 부숴버릴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돌로서 가수로서는 좋은 점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냥 조금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를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크게 신경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팀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인 만큼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부담감, 중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나 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다른 분들께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냥 부담스러운 애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뭐든지 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 노력파
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라고 하면 가수, 뭐 약간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뭐 멋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대중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정말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전을 쉽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제가 스턴트 치어리딩이라는 걸 하게 돼서 이제 무대, 다양한 무대나 뭐 그런 대회 같은 거를 많이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효리 선배님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분처럼 되고 싶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지금도 봐도 사실 엄청 예전 무대를 봐도 지금도 엄청 멋있으시잖아요. 보면서 와, 미쳤다. 이런 무대를 할수 있는 분이 정말 계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되게 욕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기준치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치가 저한테 모든 게다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왜 이렇게 춤을 못 추냐, 몸이 너무 뻣뻣하다, 나무 토막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뭔가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더아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그래서 이약 물고 더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던 중간에 제가 사실 목을 조금 다쳐가지고 그때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은 점점 더 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만큼 뭔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속상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 자신한테 제가 되게 자신도 엄청 많았고 자신감이 일단 많이 있었고 또 스스로의 자존감도 되게 높았었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도 만나보고 또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치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는 시야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는 내가 그만큼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언제부턴가 되게 스스로 그냥 갑자기 슬퍼지네. 언제부턴가 뭔가 스스로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모니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대 영상도 그렇고, 저희 예전에 찍었던 리얼리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니터 영상, 모니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뭔가 저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저거는 조금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건가? 나 같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 으로 팬분들께 다가간다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제가 가면을 쓰고 있다, 내가 나한테 벽을 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짜 내 모습으로 지원이로서 이유로서 다가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